자, 바이든의 베팅하는 시장 그리고 그린 에너지 유망 종목 탑 5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아무래도 바이든한테 좀 기회일 텐데, 근데 이 두 후보랑 좀 관련된 산업들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대선 판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분석을 한번 했었죠. 네. 두 자릿수로 벌어졌던 격차가 7%, 6% 차로 좁혀진 다소 혼전인 상황, 바이든이 앞서고 트럼프가 맹추격을 하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가는 금융시장은 여기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자릿수로 다시 그 지지율 격차가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두 후보의 그 지지도의 비중을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은 움직였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은 네. 이제 전통산업, 그러니까 전통에너지, 국방, 무기, 뭐 건설, SOC 이런 산업에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이고, 바이든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네.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환경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권, 민주, 그다음에 인터넷 성장 이런 쪽에는 규제를 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규제를 하나요? 규제하죠. 규제 가능성도 이런 것 때문에 기술주가 이제 내린 이런 요인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보면 국내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 수소차, 전기차 뭐 엄청나게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은 네. 이미 바이든의 베팅을 했다. 이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네. 주요 지수 움직임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면요. 현대차가 오늘 4.7%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더 올랐죠. 현대차는 이미 전통 산업이 아니다. 그쵸. 성장주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환경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수소차 네. 가운데서도 보면 네, 상하 프론테크 5% 올랐죠. 그리고 보면 한화솔루션, 이전에 한화솔루션이 니콜라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좀 과하다 그런 그 분석 리포트를 우리가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화솔루션 9.6% 올랐죠. 네. 네. SP월셀 4% 올랐죠. 이런 종목들 강했고요. 풍력 관련주 오늘 또 대단했어요. 풍력 관련주 보면요. 네. 그린 유들이죠. 풍력 네. 관련주들이 오늘 엄청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CS윈드가 7.9% 올랐고요. 그리고 동국SNC도 4.8%, 또 요즘 관심 있는 삼강MNT 7%,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쭉쭉 강세를 나타내서 네. 결국은 바이든 관련주가, 친환경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지요. 예. 벌써 주식시장만 봐도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국내 증권사 분석 자료를 보면서요, 이 두 후보 중에 좀 누가 되더라도 5G랑 이 친환경 산업은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석이 또 있었는데 맞나요? DS 투자증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대선 공약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트럼프에게 불려진 거잖아요. 그럼 네. 트럼프 관련주는 약하고 바이든이 강하니까 바이든 관련주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관련주는 오늘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는 어려워지냐? 어려워지겠죠. 그 가운데서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5G하고 친환경 산업은 누가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라. 예, 네. 이런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5G 미국 당선 되면은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뭐 5G 통신망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거고. 네. 뭐 바이든은 말할 필요 없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친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오늘 수소차 뭐 전기차 풍력 관련주 올랐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해서 5G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든도 트럼프가 더 세게 얘기했지만 바이든의 그 정책 강령에 보더라도 바이든도 네.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5G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도 5G를 이제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이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는 보면 친환경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네. 해서 친환경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일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관련주 봐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원하는 전통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만으로 석유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 산업들도 점차 친환경 에너지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전통 에너지들도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양수겹장인 거죠. 5G나 혹은 친환경 산업 쪽은 누가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5G는 오히려 트럼프 가능성이 낮아지고 바이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정받는다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게 DS 투자자문의 오늘 얘기였어요. 재밌는 자료죠. 네. 네. DS 투자증권의 나정환 네, 애널리스트가 네, 애널리스트분께서 네, 해주셨는데 그런 네. 이름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네,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열심히 쓴 사람들에 대해서 네, 네. 증권사도 그렇지만 누가 썼다 얘기해 주는 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랑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이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또 자료를 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린에너지, 풍력, 신재생 이런 것들은 정부의 그린 뉴딜 산업, 그린 뉴딜 펀드 만든다고 지난번에 하고 거래소에서 관련 인덱스 만든다고 하면서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네. 뭐 지난주쯤에 이제 우리 시장 지난주 조정받을 때 또 확 밀렸었다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뜨거하는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내내 얘기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조 바이든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예, 유진투자증권에서 그 자료를 냈습니다. 바이든이 가세하면 이런 그린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폭발한다. 요지가. 예, 이런 거예요. 한병화 연구위원이라고 한병화 네. 팀장이 그 자료를 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사실은 증권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대형사는 아니에요. 이제 중소형사에 속하는데 이런 그 스몰캡, 그다음에 미래 성장산업 이런 거를 한병화 팀장이 발굴을 잘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방송에서도 가끔 뵙지만 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시장이 개화할 게 관심 가져라. 이제 2차 전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 바이든이 우세할 경우 녹색 시대로의 진입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린 산업은 이제 성장의 초기 단계다.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네.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자료를 내서 예, 이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네.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는 말이 좀 와닿습니다. 긴 그렇죠? 호흡으로 투자한다는 말이 잘 안 와닿지. 저는 와닿는데요. 썸 매니저는 그 자세가 되어 있네. 대부분 사람들 긴 호흡, 장기 얘기하면 네. 장기에는 관심 없고요. 네. 단기 종목에만 관심 있잖아요. 단기 종목도 봐야 되지만 네. 추세를,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그린 에너지의 관심 종목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을 네.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예. 일단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환경에 관심이 높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파리 협약 지금 탈피한다고 지금 탈피를 지금 탈퇴했거든요. 트럼프 되고 나서 거기 네.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잖아요. 여기에 네. 즉각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탄소 제로 이런 그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고 네. 연비 규제 시스템 이게 다 연비 규제하는 게 이제 자동차 효율 올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친환경이거든요. 네. 이런 쪽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친환경 쪽 탄소 제로 이런 전기차 이런 쪽 가장 적극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 EU예요. 네. EU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네네. 그래서 우리 현대차나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배터리나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유럽이라고요. 유럽이 먼저 이제 2030년인가 35년에는 지금의 그 디젤 엔진은 아예 차 안 만들겠다,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게 유럽이거든요. 네. 거기다 중국도 지금 가세를 했어요. 중국도 친환경 쪽으로 탄소 배출 감속 속도 가속화한다. 중국의 전기차 지금 비아디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관심 없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되면 환경 쪽으로 쫙 붙는다. 그러면 정말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면 미국, 네. 유럽, 중국까지 G3잖아요. 그죠? 네. G2는 미국과 유럽이고 G3가 붙으면 이 산업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풍력 관련주 사상 최고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관련주 주가 급등세, 중국과 미국, 유럽의 전기차 수소 관련주들이 이미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은 거기에 벌써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제 한 30년 내다보면 완전히 그린 에너지로 바뀐다. 30년은 길긴 하지만 네.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쪽으로 추세가 간다. 이건 개화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반복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니 계속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 네. 와. 그래서 종목. 종목엔 총. 그래서. 예, 그린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 유진 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위원이 그 전에도 자료 많이 냈어요. 냈는데 네. 보면 이제 커버하는 관심 종목들이 쭉 이런 것들이에요. 리스트 들어보세요. 네. 재생에너지 쪽에서 CS윈드, 삼강 MNT, 유니슨,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스, 두산 솔루스, 후성, 천보, 신흥 SEC,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아, 뉴로스. 그 다음에 수소 쪽 네. 연료전지는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진성 TEC. 네. 생각한 것보다 많은데. 너무 많아. 그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골라야겠죠.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관심권으로 네. 다, 사실은 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이제 풍력으로만 보면 아까 이런 쪽.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골라야 되잖아요. 네. 고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제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이쪽 유진에서 이제 제시한 목표 가격이 있고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있는데 그 괴리율 차이를 해서 괴리율이 최소한 20% 이상 벌어진 종목들을 제가 이제 골라봐서 탑5는 이제 제가 고른 거예요. 이 가운데서 네. 자 보면 CS윈드.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14만 원인데요. 현재 14만 네, 현재 주가하고의 네. 괴리율이 29.2%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대비 주가 현재 주가가 낮다는 거죠. 네. 29% 정도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큰데요. 삼강 MNT도 풍력 관련주죠. 네. 목표가 2만 4천 원 제시하고 있고요. 27% 네.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27%? 네, 괜찮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가운데 좋은 종목이고 하지만 여기서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어요. 에코프로비엠 넘어섰고요. 네. 일진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목표가하고의 괴리율이 16%밖에 안 되니까 제끼고 20% 네. 이상을 제가 고른 거예요. 네.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후성도 네. 목표가 13,000원 괴리율이 27% 벌어져 있으니까 27%? 괜찮죠? 해볼 네. 만하죠? 네. 천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가운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도 이미 여기서 제시한 목표가를 훌쩍 넘었습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얼마나 올랐길래. 목표가, 네, 목표가는 천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원인데요. 네. 뭐 주가는 그 위에 있어요. 대략 이걸로 보면 막 14만 원 선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갖지만 이미 이제 많이 예,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쪽도 조금 이제 제껴놓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중이 많은 쪽을 보자는 거죠.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목표가 5만 7천 원인데 괴리율이 26%다. 오, 26%? 네. 그다음에 네. 진성 TC. 여기도 네. 목표가 1만 4천 원에 22%의 괴리율이 벌어져 있다. 22%까지 벌어져 있다는 말씀. 그런 종목들로 좀 골라보자. 정리 다섯 네. 개 제가 얘기한 거. 그러면 총 정리할 5종목 수 있어요? 정리했습니다. 네. CS윈드, 삼강 MNT, MNT 이건 이제 풍력 관련주 같고요. 네. 그리고 후성이고요. 네.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성 TEC까지 총 다섯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지금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에서 관심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네. 각각의 뭐 환경이나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실적 이런 데 따르면 다르겠지만, 네. 이런 그 성장 산업을 잘 발굴하는 유진 산업의 탑픽 가운데서 네. 적어도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율, 상승 가능성이 20% 이상 되는 종목을 다섯 개를 제가 추려봤다. 그렇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은 사실 원문의 이 재료들을 다 보려면 이제 유료로 보려면 사실 유료를 돈 내고 보시기는 어려우니까 네. 관심 갖는 증권사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오, 예를 네. 들면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자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전의 자료들까지 친환경 미래 성장산업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투자자라면. 네. 투자자라면. 네. 좋은 팁 지금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입니까? 체크할 겁니다. 네. 저 진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이번에는 바이든을 베팅하는 시장으로 그린에너지 유망 종목 탑5까지 한번 알아보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네. 네. 저희는 이렇게 또 오늘도 이 네,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들고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